우리가 흔히 어떤 사람이 겉으로 보는 것과 실제로 행동하는 것이 달라서 가끔 놀라는 경우가 있죠. 예전에 카라의 구하라 씨한테서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은 적이 있는데, 겉보기에는 구하라 씨가 굉장히 여성스러워 보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TV 프로그램에서 여자들끼리 권투샵을 하는데, 태어나서 싸움 처음 해보는 거라고 해놓고, 막상 시합이 시작되니까 엄청난 라이트훅을 날리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프로그램들도 보니까 구하라 씨의 운동신경이 굉장히 뛰어난 것 같아요.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이렇게 겉으로 보는 것과 실제 모습이 다른 경우,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지난 영문법 강의 44강에서 오감동사 플러스 like의 표현들을 배웠는데요. 이 중에서 look like를 이용해서 그녀는 겉보기와는 다르다의 의미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She is not what she looks like.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여기서 what은 관계대명사 what으로 원래 she is not the woman who she looks like. 여기서 선행사 the woman과 목적격 관계대명사 who가 합쳐진 것입니다. 직역하자면 그녀는 그녀가 보여지는 것과는 다르다인데 의역하자면 그녀는 겉보기와는 다르다 또는 좀 나쁜 의미로 쓰여서 그녀는 겉모습과 본래 모습이 달라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배우게 되겠지만 판단 입증 동사들 중 하나인 seem은 오감동사 look과 거의 비슷한 의미입니다. 뭐뭐인 것처럼 보인다의 의미가 있죠. 그런데 seem은 명사를 보어로 취할 수 있기 때문에 look like 대신 seem을 대신 쓸 수도 있습니다. Something moves in the shadows, unseen, hidden from our sight. Every day it grows in strength. Beware the necromancer. He is not what he seems. 영화 노팅힐의 주제가 쉬에도 이 표현이 등장합니다. A smile reflected in a stream. She may not be what she may seem inside her shell. 이 표현은 영문법 강의 39강에서 배운 I am not what I used to be 이것과 비슷한 형태의 문장입니다. 이 문장이 굉장히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고 했죠? 나는 과거의 내가 아니야. 나손 씻었어. 아니면 나도 예전 같지 않아. 이런 의미들을 가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she is not what she looks like에서 주어만 is로 살짝 바꾸면 또 재밌는 표현이 됩니다. It's not what it looks like. 이 말은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직역하자면 그것은 그것이 보여지는 것이 아니다인데 남들이 무언가를 오해할 만한 상황에서 오해하지 말라고 말하고 싶을 때이 표현을 사용합니다. 코미디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거의 클리셰처럼 이 표현이 등장하죠. Sorry, guys. Wait. It's not what it looks like. No. Please give us a hand. No, I'm really not into it, but thanks. 이 장면에서 그것은 그것이 보여지는 것이 아니야 이렇게 직역하면은 굉장히 재미없는 표현이 돼요. 그래서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표현 역시 look like 대신 seem을 쓸수 있습니다. Vanessa, it's not what it seems. 이 동영상이 재밌으셨거나 영어 공부에 도움이 되었다면 잊지 말고 추천 및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추천과 구독은 동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